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오는 골절 도미노의 원인. 바로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한국인 골다공증 환자 5명 중 1명은 고관절 골절 시에 1년 이내에 사망하며 척추 골절 시에는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일반 골절과는 달리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기 때문인데요.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골절로 이어지면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전체 환자 약 100만 명 기준 여성의 비율은 무려 약 94%. 특히 50대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 골다공증의 경우 문제는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건데요. 만약 골다공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은 물론 혈관질환, 치매, 암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까지 앗아가는 골다공증 주의보. 골골 백세가 아닌 건강 백세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야, 때깔 한번 좋다. 고감의 고장답게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마침 감수하게 한창인 이분, 혹시 오늘의 건강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희숙 건강인이세요? 네, 오늘의 건강인 최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뼈 건강인 최희숙 씨를 소개합니다. 감수학철을 맞아 농장으로 총출동한 건강인 가족. 좋다, 밤. 아버지, 올해 감농사 잘 됐죠? 올해 4살 됐다. 꽃감용으로 이제 쓰려고 지금 이제 따는 중입니다. 겨울에 말려서 꽃감 만들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89이신데 건강하시죠? 저희 엄마는 지금 90이신데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농산일도 손수 거들 만큼 정정하신 부모님. 그런데 부모님과 달리 정작 건강에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답니다. 2017년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왼쪽 전체 다리가 저리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불편했어요. 하여튼 일상이 거의 뭐 마비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께서 척추관 협착장이라고 하면서 저는 골다공증 수치가 높아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골밀도 수치는 -3.6. 골다공증에서도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으로 뼈의 양이 줄어들어서 뼈의 밀도인 골밀도 감소는 물론 골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평생 생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이때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균형을 이루며 10년 주기로 전신의 뼈가 교체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성의 경우 갱년기 이후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파골세포는 많아지게 되고 조골세포는 줄어드는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골다공증으로 인한 건강에 치명적인 골절이 일어나기 쉬워지며 골다공증성 대퇴골절 사망률은 자궁내막암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골다공증 진단. 그대로 방치했다간 언제든 골절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방법이라도 이걸 놔야 되겠다 해서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바꾸고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1% 건강 기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건강인의 일상을 들여다볼 시간. 아우, 날씨 좋다.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건강인 어딜 가는 걸까? 아하, 바로 집 옆 텃밭. 그동안 많이 자랐구나. 올해 김장은 아주 꺼뜨겁겠구나. 아이고 좋다. 여기는 저희 보물창고입니다. 식자재. 항상 여기서
따다 먹었기 때문에 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텃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식단을 짜고 있다는 건강인. 틈날 때마다 심어둔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건강은 물론 수확의 재미까지 더해지니 텃밭에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잘 들었네요. 손수 여기서 농사져서 다 해결을 하니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냥 집에서 시골에서 나는 걸로 해서 먹고 절대 인스턴트는 절대 진짜 100% 안 먹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소쿠리 한가득, 먹거리가 쌓여가던 그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강인. 휴대폰을 꺼내더니 응? 음악까지 준비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인데요. 이런 스트레칭은 뼈에 자극을 줘서 고밀도와 골 강도를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흥이 넘치는 건강인의 텃밭 스트레칭 시간. 과거 허리 통증으로 5초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동작이지만 이젠 20초도 끄떡이 없답니다. 그렇게 텃밭 스트레칭이 끝이 나고 몸은 가볍게 양손은 두둑히 챙겼으니 오늘 밭일 일당도 꽤 쏠쏠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음식 준비에 나선 건강인. 조금 전 수확해온 배추로 겉절이를 담그는데요. 왠지 건강해지는 비주얼. 골다공증 진단 이후 가장 먼저 바꾼 게 바로 식습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건강을 생각하기보다는 대충 챙겨 먹을 때도 많았고 아프고 나서부터는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식으로 챙기려고 하고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늘상 먹습니다. 배추 겉절이에 이어 표고버섯과 미나리를 넣어 만든 영양밥까지 준비 완료. 건강밥이 완성되는 동안 마당으로 나온 건강인과 어머니. 아니, 땅속에 묻힌 이건 절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집에 절구가 다 있네요. 네.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힘들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추억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단호박이에요. 건강에 좋잖아요, 단호박이요. 조미료 하나까지 직접 만들어 먹는 건강인가죠.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건강을 지키는 철칙 중 하나랍니다. 한편 집 한쪽에선 장작불을 피우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 오늘 국단당 아버지네. 불도 잘 피우시고. 겨우 내 양식, 말린 시래기로 국을 끓일 차례인데요.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는 건강인가죠. 보약이 따로 없는 건강 시골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시장하시지요? 얼른 드셔. 맛있게 먹겠다. 오래 기다리셨다. 예. 요거 배추 겉절이 한 거니까 드시고 요거 두부 맛있게 드셔요. 아흔의 연세에도 늘 건강하신 부모님을 보며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건강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밥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네. 시골 반찬이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렇게 먹으면 보약이지, 그지? 밭에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진 걸로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도 되고 그래서 입에 또 맞고 그래서 아주 건강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부모님한테 감사하죠, 뭐. 나도 덕분에 오늘 잘 먹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잘 먹었다. 요것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식사를 마치고 무언가를 가지러 간 건강인. 부모님과 함께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자, 이거 하나씩 드세요. 이건 제가 그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MVP라는 건데요. 먹고 난 뒤로는요, 허리 통증도 사라진 것 같고 골밀도 수치도 좋아진 것 같아서 골다공증 진단 이후로는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특히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챙겨 먹고 있어요. 골다공증 진단 2년 만에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6에서 1.9로 높아지면서 골 감소증으로 개선된 건강인. 그렇다면 뼈 건강을 위해 챙겨왔다는 MVP란 무엇일까? MVP란 밀크 베이지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 속에 약 0.005% 극미량 존재하는 유단백 추출물이자 뼈의 재생을 돕는 생리활성 물질을 말합니다. 우유를 통해서 MVP의 하루 권장량인 40mg을 섭취하려면 200ml 우유 기준으로 약 130잔 정도를 먹어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MVP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골밀도와 골 강도를 모두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MVP는 완경기 여성의 골 손실을 예방하고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동물 실험에서 구멍이 뚫린 뼈 세포에 MVP를 투여하자 파골세포 형성이 억제되고 조골세포 형성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집 뒷산에서 다시 만난 건강인. 최근 노르딕 워킹의 재미에 푹 빠져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하고 있다는데요.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근력을 강화해 체중 감량은 물론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뭐든 도전하는 마음으로 활기찬 인생을 사는 건강인. 뼈 건강을 위해 MVP 섭취도 잊지 않는데요. MVP는 하루 권장량인 40mg 이내로 섭취하고 식약처 기능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펴본 최희석 건강인의 골다공증 극복 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일상에서 틈틈이 실천하는 스트레칭과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근력 향상을 꾸준히 하며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뼈세포의 균형을 맞춰 골밀도는 물론 골 강도를 높이는 MVP의 꾸준한 섭취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뼈 건강을 다시 세우고 튼튼 백세를 준비하는 건강인. 누구보다 멋진 노후를 응원합니다.